서로가 떨어져야 하는 중년생 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약함, 못할 것 없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자연을 파괴하고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환우들은 원치 않은 몸과 마음의 병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저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의료진과 병원에 주신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재창조 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또 다른 시작, 부천 성모병원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직원과 봉사자들이 새로운 일은 새로운 다짐으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말이 위로가 되고, 저희의 손길이 치유가 되며, 저희의 마음이 기도하게 하소서.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살아 숨쉬어 생명의 기쁨을 되찾는 병원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가톨릭 의료인의 자긍심으로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치유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